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 3 5회 방송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야 주석경이 심수련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네요. 시즌 1에서부터 살짝 드러났었던 주석경과 심수련의 공통점, 복선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석경은 지금 이 중요한 비밀도 모른 채 주단태에게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오윤희를 묻어버리려고 이용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주석경이 포함이 된 거죠. 5회 예고를 보면 주석경까지 죽인 거냐고 주단태가 묻더라고요. 뭐 아마도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약을 올리면서 너 때문에 하나 둘씩 목숨을 잃고 네 곁을 떠나게 된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석경은 심수련의 진짜 핏줄로 밝혀진 이상 심수련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단태가 주석경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주석경에게 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석경 스스로 깨닫고 심수련과 민설아에 대한 큰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단태로 인해 주석경은 위험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심수련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사회에서 특히 심수련이 뭔가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죠? 주석경을 부르다가 숨을 힘겹게 몰아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심수련의 병이 나중에 주석경과 결부지어지게 되겠네요. 심수련의 유일한 핏줄로 심수련의 병을 치료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심수련의 편에 서서 심수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두 명이 있죠. 바로 오윤희와 백준기입니다. 백준기는 5회 예고를 보면 심수련한테 미련이 있어 보이는 듯 했는데요. 자신이 여전히 주단태로 살고 있었다면 수련 씨랑 나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 백준기의 첫사랑이 심수련이기도 했고요. 심수련이랑 공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릴 적 부모님과 집안끼리 알던 사이라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유도 있겠죠? 이쯤 되면 로건이 돌아올 때도 됐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니까 애가 타네요. 시즌2에서 심수련이 등장할 때처럼 아마 로건도 5회나 6회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5회 예고 마지막에 스카프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로건 같아서요. 오윤희가 바다로 떨어지는 상황에 임박해 있었고 오윤희가 실종된 상태로 5회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예고에서 심수련이 오윤희의 흰색 구두를 들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때 심수련은 카라의 화려한 큐빅이 있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 하단에 사람의 코 모양으로 화면이 잘려있는 거 자세히 보셨나요? 처음에는 오윤희 코인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요. 가만히 보니 그 코를 보면서 우는 심수련의 옷이 똑같이 큐빅의 흰 블라우스더라고요. 아마도 앞에 나온 오윤희 구두를 들고 있는 장면의 연장선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 그 코가 실제 오윤희 코라면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죠. 심수련이 흰 큐빅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그날 밤에 오윤희를 바다에서 찾아냈어야지 그 코가 오윤희라는 게 장면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 그 코가 장례식이나 영안실이었다면 5회 예고처럼 심수련이 검정색 옷을 입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코와 함께 나온 건 큐빅의 흰색 옷입니다. 따라서 그 코는 오윤희 코가 아니라 그냥 오윤희가 신었던 흰색 구두 코일 확률이 높겠네요. 로건과 오윤희가 무사히 살아서 나타나야 할 텐데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